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49쪽에 158번까지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 159번부터 해야 되는데, 158번에 추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49쪽에 158번 추가 설명입니다. 158번은 대장균에서의 전사를 했습니다. 대장균, 그러니까 원핵세포죠. 자, 그리고, 대장균과 같은 원핵세포에서는 이제 우선 DNA 복제와 관련해서 DNA 복제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효소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DNA 중합에서 3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 DNA 중합 효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OH가 있어야 여기에 새로운 뉴클레오티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의 복제 방향은 5번 탄소에서 3번 탄소 쪽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DNA 중합효소, DNA 폴리머레이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프라이머를 필요합니다. 프라이머. 그런데 DNA 복제 과정에서 쓰는 프라이머는 DNA 프라이머가 아니라 RNA 프라이머고, 오늘 이따가 PCR 공부하겠습니다만, PCR은 Polymerase Chain Reaction 그래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번역해서 쓰는데, 쉽게 말하면 DNA를 증폭하는 기술인데, DNA 증폭. 자, 반복적으로 DNA를 풀었다가 복제, 풀었다 복제 반복해 주는데, 세포 내에서 DNA 복제될 때는 이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것은 원핵세포에서 DNA 중합에서 3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DNA 중합의 3는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기능이 없다.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프라이머, 지연 가닥에서 프라이머 붙고 이렇게 복제가 되는데 방향은 4', 2', 3'. 또 하나의 프라이머, 그리고 또 복제, 역시 4', 2', 3'. 그럼 프라이머를 제거할 때는 이렇게 제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를 제거할 때는 물론 이 DNA 중합효소들이 복제하다가, 자, 왼쪽에 할게요. 프라이머, 그리고 역시 4', 2', 3'인데 복제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걸 고치는 기능은 3', 2', 5' 방향으로 해. 엑소뉴클레이스의 기능. 자, 그런데 이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것은 5번 탄소에서 3번 탄소 쪽으로 잘라야 되죠.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DNA 중합에서 3가 아니라 1.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DNA 중합에서 1이 자르고 연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이 연결하는 것은 DNA 리가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